그래서 이제 전통숲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통숲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마을을 안온하게 감싸주는 마을숲도 전통숲이고, 또, 남해안에 있는 바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게 하는 어부림도 전통숲이고, 원주 신림에 있는 성황숲, 천연기념물이죠. 이것 역시 전통숲인데, 이는 전통숲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정작 우리 문화의 상징적 코드인 가장 전통적인 숲이 따로 있더라라고 여겨서 그 전통숲, 오늘 소나무숲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건 경주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학문을 하는 학도들이기 때문에 왕릉 주변의 이 소나무입니다만 그 소나무가 뭔가 제가 강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핸드아웃으로 100장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이 먼저 배포를 했어요. 미리 그럼 이제 청상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나무 씨를 드릴 겁니다. 미리 박수 치실 건 없고, 그 소나무 숲이, 씨가 어떤 형태로 이제 갖고 가는가, 도대체 소나무가 뭔가, 왜 소나무 숲이 우리 주변에 많은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왕릉 주변에는, 왜 절집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가, 왜 선비들이 살던 집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가? 그게 이제 전통 숲이죠. 그 생태는 어떻는가? 그게 우리 문화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 그걸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대관령에서 싹을 막 틔운 소나무 종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위에 떡잎이라고 하는 자엽이 8개에서 13개 정도 놓는데 여기 이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한 600년 정도 되면 이는 나무가 됩니다. 이건 이제 괴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흔히 왕송이라고 일컫는 나무죠. 이는 나무 밑에서 한 시간이라도 우두커니 한번 앉아 있어 보면 사람이 뭔가, 자연은 뭔가, 나무는 뭔가, 우리하고 이 둘의 관계는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이 될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는 나무들이, 특히 저는 이제 소나무에 관심이 20년 동안 있어서 몇 권의 책도 냈습니다만, 그 소나무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차례는 왜 소나무 숲은 전통 숲이 되었는가? 우리 이제 전통 숲의 생태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한테 소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이제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소나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의 삶에 얼마만큼 유용했는가? 우리 선조들의 삶에 어떻게 지배했는가? 소위 물질적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정신세계까지 깊게 파고들었는데, 그런 걸 흔히 상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전통 조경학과 학생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는 이제, 경관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난 그런 걸 전통 문화경관이다 라고 흔히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하고 어떻게 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 전통숲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숲의 생태가 어떻게 돼서 오늘의 소나무숲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산 통도사, 흔히 삼보사찰이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두고 있는
그 불보사찰이라고 불리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의 덜머리 소나무 숲길은 이처럼 이제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통숲이 뭔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공동체, 크게는 민족일 수도 있죠. 작게는 씨족일 수도 있을 거고, 한 지방일 수도 있을 거고, 한 마을일 수도 있을 거고, 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숲의 형태를 우리는 전통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제 거칠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어부림, 물고기가 모이게 하는 숲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방풍림, 바람을 막아주는 숲. 하동에 가면 섬진강 주변의 방사림, 모래를 막아주는 숲. 모두 전통숲이죠. 그렇지만 더 큰 관점에서 한민족 전체의 전통숲은 어떤 걸까? 난 소나무 숲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나무 숲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경북 영천에 있는 어느 한 사찰의 덜머리 소나무 숲길입니다. 이는 소나무 숲길을 막 불자이든 아니든 불교를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떠벅떠벅 5분 10분 이 숲길을 걸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아 종교의 대상이 되는 그 서성, 인류의 서성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마음이, 망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좀 부정한 생각들이 떨쳐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아주 좀 더 깨끗한 상태로 지고 지순의 상태로 이제 종교의 대상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숲의 이 역할이 우리들한테 있었다 하는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전통숲,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조선의 왕릉 주변은 모두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가 있다. 왜 소나무 숲인가? 이제 그건 여기 더 전문가가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세 그루만 모여 있어도 숲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일반 평민의 무덤 주변에도 소나무들, 도래솔이라고 해서 숲의 형태를 꾸려오고 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언제부터 저렇게 무덤 주변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는가? 왕릉 주변에는 왜 소나무를 심었는가? 절집 주변에는 왜 소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500년 세월, 1000년 세월이 지나고서도 아직도 그 숲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거죠. 무덤, 소위 별세하신 분들, 죽은 이들만의 머무는 곳, 흔히 유택이라고 하죠. 유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가, 양택, 음택 대신에 양택 주변에도 소나무가 많이 심겨 있었어요. 강릉 선교장 주변에 있는 한 마을에 소나무 숲이 오롯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허균의 생가가 있는 강릉 초당동 주변의 소나무 숲이라든지 이건 춘천에 있는 바람막이 숲 또는 수구막이 숲의 소나무 숲이고 하동, 송림, 섬진강 모래바람이 이 읍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심은 전통 숲이죠. 이는 이제 숲이 왜 하필이면 소나무 숲이었을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갑 안에 만원 짜리가 있으면 우리 만원 짜리 안에 다 소나무를 두 그릇씩 엮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조선의 임금이 앉는 옥좌 뒤편에는 이를 오악도라고 해서 병풍을 두르는데 거기에는 소나무가 양편에 두 그릇씩 두 그릇씩 네 그루가 있어요. 한번 지갑 속에 만원짜리 없습니까? 우리는 다 만원짜리를 엮고 소나무를 엮고 살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신금 발행하면서 몇 년 전에 소나무가 실려있는 그림이 실렸을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저한테는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소나무일까? 왜 하필이면 저 그림을 넣었을까? 산림청장이, 유홍준 청장이 문화재 청장을 하실 적에, 창덕궁에서, 이방자 여사가 별세할 때 쓰고 남은 이른바 황장목으로 만든 관이 공개가 되니까 정교수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사진도 좀 찍어두라 라고 해서 제가 이 현장에 갔었어요. 조선시대의 왕족들은 몸통 속이 누른 황장 소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최고의 목재였던 황장목으로 만들었다. 왜 급느냐? 오치를 해서 그래요. 이제 그건 나중에 칼라로 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주 독특한 걸 발표를 했는데 100대 민족문화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요즘 이제 어디 방송국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그 100대 상징 중에 식물로는 유일하게 소나무가 들어갔어요. 보면 금강산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진돗개라든지 호랑이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식물 중에 우리가 먹는 수박도 안 들어가고 인삼도 안 들어가고 쌀도 안 들어가고 배추도 안 들어가고 소나무만 들어갔어요. 왜 소나무가 들어갔을까? 왜 100대 상징에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 속에 소나무가 들어있는 것일까? 그게 또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는 관심이 없든 민주당은 당의 상표격인 로고를 바꿨어요. 내하고 아주 절친한 이호신 하백이라고 하는 인이 쓱쓱쓱쓱 그려준 건데 소나무입니다. 왜 한 공당의 이 로고를 소나무로 정했을까 하는 이야기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절집에 소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는가 또는 만은권 신권과 같은 돈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고 사회체계를 지탱시키는 상징근력인데 왜 하필이면 소나무가 그 속에 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또 조선왕실이 왜 임금이나 왕후가 죽었을 적에 관제를 소나무로 가지고 썼을까 우리나라에는 한 4,200여 종, 뭐 학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또 외국에서 도입된 수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4,000여 종류 이상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소나무를 식물 중에 유일하게 100대 상징으로 상징적 아이콘으로 대표가 되었을까? 민주당은 왜 당의 로고를 소나무로 채용했을까?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보면 도대체 소나무가 무엇이길래 우리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 한 모금 죽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차가 엄청 막혔어요. 또 안성 부근에서는 도로공사를 해서 지체가 되어서 교수가 별로 할 짓이 아니지만은 110km 도로를 들어와서는 130km 정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지키려고 어쨌든 그래서 속이 많이 탔어요. 자 그럼 소나무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땅에 소나무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지질사라고 하죠. 1, 2만 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2300만 년 전 이른바 신생대 마요세 시대에 소나무 잎하고 솔방울 화석이
포항에 있는 장기청이라고 하는 지청의 이름이죠. 예, 이제 나타났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뭐 오늘날 우리 소나무하고 비슷한 이엽송의 형태이고 여기 있는 솔방울의 화석 모습입니다. 이건 2300년 전의 소나무가 지금 우리 소나무이다라고 감히 그런 이야기는 못해요. 지질사적으로 소나무 가족에 속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통문화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 건데 나는 이런 기사만 실리면 스크랩을 하거나 꼭 눈을 밝힙니다. 뭐 배가 발굴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이나 됐느냐라고 챙겨보고 넘지만은 나는 그 다음 단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를 꼭 따집니다. 이 보니까 8000년 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때 소나무 통나무로 간던 배가 창릉 너베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1600년, 700년 전, 1700년 전에 이른바 한성백제 시대 때 이제 소나무,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목간이라고 해서 소나무의 글자를 써서 남겼는데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성각에서 발굴된 목간을 보니까 나무는 소나무였고 거기에는 논어가 쓰여 있었더라 하는 기사를 제가 보고 이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역시 모아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구려 진파리 고분의 양옆에 멋진 소나무가 이제 솟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왜 하필이면 소나무일까? 이건 한 500년 전 이야기죠. 다음 저는 이건 꼭 소나무 이야기할 적에는 포함시키겠습니다만 이건 일본 교토에 가면 고루지, 지는 일본말로 절사자죠. 고루사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불상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그죠? 절집 바로 앞에. 그래서 그 안내판을 자세히 보면 국보 제1호 미륵보살상이라고 해서 관람시간이 언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일 학자들 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모든 목조 불상은 농나무로 가지고 대부분 만드는데 이 불상만은 오직 소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학자들 간에 서로 자존심 걸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고 갔어요. 자기들이 국보 1호라고 여길 만큼 중요한 저 목조 보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 왔다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일본 쪽에서는 한 10년 전까지 부정을 했어요. 여기 영보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모셔두고 있는데 바로 이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일본은 저기 안내 간판에는 국보 1호라고 자기들 편의적으로 적었지만은 국보에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저 절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채우고 가는 국보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막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겠죠. 이 불상은 경주 인근에서 발굴된 우리 금동미륵방가사유상 국보 제83호입니다. 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임남수라고 하는 한국분이 이 불상하고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불상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은 영남대학교 유흥정 청장 대신으로 이제 미술사학과에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불상은 신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 소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익히 들었을 항룡사, 국천, 목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로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후세 사람들이 남아있는 주춧돌로 가지고 추측만 할 뿐인데 저 생각은 그 하중을 견디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나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일본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부터 한 1300년 된 고루지 5층 목탑이 있는데 이건 히노키, 일본 우리말로 펜백이라고 하는 나무로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천년 전에 나타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신석기 시대 때에는 소나무를 배로 썼다. 3, 4세기 1600년 전, 700년 전에는 글자를 쓰는 목간으로 썼다. 6세기 전반에는 생명의 나무로 무덤 속에서 나타났다. 7세기 초에는 일본 교토에 있는 목조 누룩보살상으로 소나무가 쓰였다. 또 솔거의 노성도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라졌죠. 거기에 소나무가 놓고 있죠. 9세기 말에 최치원 선생이 남긴 네 군데 산의 비석 속에는 무등가에 소나무를 심었다 하는 이런 기록들도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소나무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우리 역사 저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무엇이었길래 어떤 데는 배도 만들고 어떤 데는 기록의 매체로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세계수로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각품의 만드는 데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무등가에도 심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답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용한 이유는 아래쪽에 있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질도 좋았다. 우리는 그냥 소나무는 질이 나쁘다. 목재로서 가치가 없다 하는 것만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소나무는 아주 질도 좋았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물질적 유용성, 소나무가 얼마나 목재로서 좋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선박 건조, 고려시대부터 조정에서는 모든 배는 소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건 고려사나 조선 왕조실록에 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변산 부근에 있는 소나무 밭인데 고려사에는 충렬왕 7년에 일본 징벌용 전함을 건조하고자 변산 소나무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 동국지지 근 오상에 고려 때부터 궁실과 배를 만드는 제목은 변산의 소나무로 가지고 썼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 배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은 육상교통이 편하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걸 대신해 줬던 게 조운선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배 밑바닥이 평평한 배였죠. 바로 이런 배였습니다. 우리 완도에서 부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배죠. 여기에 이제 청자를 싣고 가다가 자초되어서 이 속에서 이제 청자까지 나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배 이야기죠. 조선시대에 남겨난 기록에 의하면 배 한 척 만드는데 소나무가 굵은 게 몇 그루 쓰였고 중자 소나무가 몇 그루 쓰여있고 소자 소나무가 몇 그루 쓰여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록을 추산을 해서
조선 왕조가 1년에 운용하는 배가 2,000대일 경우에 배의 내구연 아니 15년 내지 20년 일찍에 1년에 얼마만한 소나무가 필요했을 건가? 그는 이제 수치까지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혹 다녀온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에 가면 우리 중부지방에서 잘 볼 수 없는 멋진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궁실에 궁궐 짓는데 소나무로 이제 썼다 하는 기록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안면도는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바닷가하고 산이 높지 않아서 나무를 베어서 쉽게 바다까지 실어 나를 수가 있고 그 바다에서는 바로 조선 한양이나 수원이나 고려의 개경에 필요한 목재를 아주 조달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는 중부지방에서 잘 볼 수 없는 멋진 소나무를 우리들은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원 하성을 만들 적에 또 창덕궁 인정전을 만들 적에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사용된 소나무들은 안면도에서 잘라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는 궁궐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목재였다. 오늘날도 그 전통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라든지 숭례문 복원하는 데 또는 광화문 복원하는 데 여전히 순수하게 소나무만 사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오진 경상북도 울진 서면 소강리에 가보면 임금이 쓰던 이른바 황장목 생산지다라고 하는 표적이 붙어가 있어요. 여기 이 소나무는 어른이 아마 세 사람 정도가 손을 잡아야 밑을 둘러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아름찬 큰 나무인데 이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 울진입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몸통 속이 누렇고 꽉 차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색깔이 노란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황장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울진 서면 소강리에 가면 그냥 자연석에다가 뭘 하나 새겨놨는데 황장봉계, 황장목을 생산해내는 지역이다. 지명 생달현 안일왕산, 생달현 안일왕산에서부터 육리당성까지는 함부로 소나무 베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주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다음에 산직 맹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놓아요. 산직이 이름이 맹길이, 맹길이란 산직이가 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면 경을 친다 하는 이제 이런 기록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경복궁에 가서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숨어 있던 황장목관이 방자 여사의 아들 격인 이구 저하가 이제 별세했을 적에 저 관이 왕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 관이 이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걸 쓰지 않고 대신에 향나무로 만든 관을 쓰고 저건 조선 왕실 박물관인가 거기에 이제 연구 보관해서 전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몇 개 있죠? 일곱 개 있죠, 그죠? 우리 죽으면 칠성판 위에 앉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사람들이 드는데 장골 네 사람이 아주 힘들게 들었어요. 요 두께를 보면 이제 그 관의 뚜껑입니다. 아주 두껍고 그 다음에 이 폭도 여기 사람 손가 있는 것처럼 그 나무 두께가 아주 두꺼워요.
꽃을 여러 겹 해줘서 방부 효과를 얻게끔 했던 이제 관이 기록 속으로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게 현물이 세상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걸 보고 나는 그 발표되는 장소에 가서 감회가 아주 새로웠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세상 밖으로 놓은 게 황장목 관이 어떤 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나무에 대한 물질적 유용성으로서 조선 백자를 저는 꼭 설명을 합니다. 조선 백자는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성정원 일기라든지 조선 왕조 실록에 광주 분헌이라고 해서 이제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 특히 백자를 공급하던 장소가 분헌입니다. 그건 경기도 광주군에 있어요. 그 광주군에서 10년마다 매번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연료는 소나무였습니다. 왜 소나무를 떼었는가? 참나무를 떼어도 되고 다른 나무를 떼어도 되는데 소나무에는 나비라든지 철분과 같은 백자 표면의 티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불순물이 없어서 또 높은 온도로 백자를 구워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를 구울 적에는 꼭 소나무만 썼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이천이나 광주에 가면 이처럼 소나무로 가지고 직접 백차를 굽는 곳이 있는데 아주 국수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땅에 소나무가 없었더라면 세계에 자랑하는 조선 백자도 없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우리들이 먹는 소금은 전부 다 천일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천일염이죠. 어디서 소금 만듭니까? 염전에서 만들죠. 그런데 100년 전에는 우리들이 먹은 모든 소금, 초식 동물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나 말이나 토끼나 다 소금을 줘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말한테도 소금을 줘야 됐기 때문에 소금 생산은 아주 중요한 나라의 과업이었습니다. 그걸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었어요. 바닷물을 끓일 적에 뭘 썼느냐? 화력이 좋은 소나무를 가지고 썼습니다. 소나무 2kg의 무게만큼을 떼면 소금 1kg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도 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서산에 가면 쓰레지를 해서 함수를 모으는데 이건 이제 소나무 바닷물 염분 농도가 훨씬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는 쇠 솥에다가 바닷물을 엮고 소나무를 가지고 떼면 이처럼 소금이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모두 바닷물로 끓여서 만든 소금을 먹었다. 그 소금 생산되는데 연료는 바닷가 주변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였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해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는 경험이 없습니다. 내 또래만 하더라도 봄철 춘궁기에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나무 겉 껍질, 흔히 형성청 껍질을 벗겨서 떡을 만들었는데 그걸 송기떡이라고 하죠. 이걸 먹으면 섬유소가 너무 강해서 변이 잘 안 나와서 변비가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굽는 것보다는 좋아서 떡도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소나무는 구황식품의 원료이기도 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런 소나무는 그럼 도대체 우리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물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또 관제로
도자기를 굽는데 소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나무 또는 줄인 배를 대신 채우는데 구황식품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나무가 이제 워낙 물질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우리들 정신세계에 아주 독특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상징을 표현하는 한 형식으로 이제 문화경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른바 조경적 관점에서 또는 산림학적 관점에서 숲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전통숲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진파리 고붕백화에서 앞서 소나무가 양옆에 나타나는 걸 봤죠, 그죠? 뭐라고 했죠? 생명을 상징한다. 우주수를 상징한다. 세계수를 상징한다. 생명의 나무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금이 앉는 옥좌 뒤편에, 근정전 뒤편에 이를 오악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달과 해가 나오고, 다섯 봉우리가 나오고, 무엇이 나옵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오직 소나무 뿐이다. 왜 하필 저기 소나무가 나올까? 그걸 이제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왕조의 무궁무진한 번영하고 염원되어서 저렇게 발로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게 이제 구체적인 큰 그림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지폐 속에 있는 돈의 이 일부분의 이 도형이 여기에서 이제 따왔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를 상징하기도 했다. 우리 열 가지 오래 사는 기물, 학이라든지 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불로초라든지 그 속에 소나무도 있더라. 그걸 우리는 십장생이라고 하죠, 그죠? 십장생 중에 도가적, 도교적 영향을 받아서 장수와 장생을 상징하는 생명체로 소나무가 우리들 상징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건 경복궁 자경전에 있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십장생 굴뚝 소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굴뚝이 보이죠, 그죠? 이 담 전체가 굴뚝인데 그 굴뚝에 십장생을 이제 또한을 해놨는데 소나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소나무 하면 우리는 선비를 떠올리고 지조와 절조를 떠올리고 절개를 떠올리죠. 그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에 보면 늙은 소나무가 있는 이 모습이 꺾이지 않는 기계, 지조, 선비로서의 의지, 절조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능호간 이인상의 설송도를 보면 아주 눈 속에서 고추선 모습이 당당합니다. 꺾이지 않는 어떤 기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소나무는 그처럼 좀 묵은 의미뿐만 아니고 풍류도 또는 안일 또는 탈속 이런 것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솔밭에 문사들이 우통을 벗어놓고 내려앉아서 한가하게 쉬고 있는 모습, 이른바 풍류를 상징하는 모습이겠죠. 능호간 이인상에 송하간폭도라고 해서 한 선비가 떨어지는 폭포물을 소나무 옆에 두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그 풍류 또는 안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상징 체계와 별도로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문화 경관으로 또는 숲의 형태로 소나무가 우리들 주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건 특히 엄택, 왕릉 주변에, 묘소 주변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가 생명의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믿었어요. 그걸 생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든다. 길지라고 여긴 거죠. 앞의 이 슬라이드는 경주에 있는
오능의 솔숲이었고 고양시에 있는 서오능 중에 익능의 주변이 솔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고창에 일반 사람 평범한 서민의 무덤 주변도 도래소리 심겨있는 모습 앞서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강릉 선교장 주변 집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으면 특히 선비들의 경우에 이제 생명의 기운이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해서 소나무 숲을 심었고 강릉 초당동의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미 마을이나 수구마기 숲 역시 소나무 숲이 그는 하나의 전통 문화경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저보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이성 교수님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 어쨌든 경복궁 동글도에 보면 궁궐 곳곳에 큰 낙낙장송들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심고 있는데 1883년도에 찍은 그 퍼스벨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에는 저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나고 있고 또 1903년도에는 옥녀천 주변에도 소나무 숲이 나타나는데 1920년대, 30년대 경기도 일대, 서울 일대에 들어온 소리 폭발이 때문에 그 당시 소나무들이 거의 다 전멸해서 오늘날은 소나무들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죠. 소희정 부근에 겨우 몇 그루만 소나무 모습을 볼 수 있는 행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서 우리는 소나무가 또 새롭게 재현되고 있어요. 이건 서울 가해동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 가는 그 가해동 큰 길 주변에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 길이 조성이 되고 있고 서울 시내 곳곳에도 이제 소나무 가로수길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은 1930년대 서울 주변에서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거나 또는 원주로 빠져나가는 길 주변에는 이처럼 멋진 낙낙장송 소나무들 가로수길이 있었던 걸 비유해보면 우리들의 어떤 전통 경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관급 배설입니다. 장관급. 우리 무슨 무슨 장관 할 적에 농림수산부 장관 할 적에 정이품 조선시대의 배설인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소나무와 관련된 기사가 700여회 나옵니다. 700여회 나오는데 어디에도 소나무와 관련된 정이품 소나무한테 배설을 주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는 세조 임금이 가마를 타고 법주사에 가다가 이 나무 밑을 지나는데 처진 가지가 가마에 걸리니까 야 영 걸린다 라고 하니까 나무가 벌떡 가지를 들어 올려서 기특하다 라고 해서 정이품을 하사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정이품성이라고 믿고 있죠. 그죠? 왜 나무한테 한국 사람은 벼슬을 주었을까? 그건 이제 생각해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믿든 안 믿든 또는 실제로 주었든 안 주었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나무를 정이품 소나무라고 여기고 있고 세조 임금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가지가 걸리니까 야 벼슬을 주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좀 웃기는 슬라이드 이야기입니다. 정이품 소나무가 결혼을 한다 라고 해서 자기보다는 500살이나 어린 저 삼척에 있는 중경묘의 소나무하고
결혼을 한다 하는 결혼식 사진이 기사가 실렸어요.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정의 분송 혈돈 보전 혼례식이라고 해서 실렸어요. 난 여기 초대를 받아서 새벽같이 차를 몰고 저 삼척까지 갔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동아일보에 정의 품소나무는 외도를 했다. 웬거 하니까 정의 품소나무 자라고 있는 근방에 정부인송이라고 이름을 가진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어요. 정의 품소나무도 천연기념물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봄마누라 놔두고 왜 500살이나 어린 소나무한테 장가들려고 저 삼척까지 갔느냐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아내 정부인송 두고 삼척 가서 배필 구하느니 본 지역 주민들이 씁쓸하다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2001년 5월 10일 날 실린 기사입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전영우 교수는 2002년도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작년에 삼척 중경릉 소나무하고 교배했던 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정부인 소나무하고 정의품 소나무하고 합방을 시켰다. 다시 이제 결혼보다는 성관계를 갖게 했다 하는 뜻이겠죠. 왜 이런 기사가 실릴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통 문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통,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나무가 삼척에 있는 태조 이승계의 5대조 있는 중경묘 주변의 이 소나무 숲입니다. 아주 곱게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일 이쁜 나무, 민송이라고 하죠. 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 자리 저 갔다라고 했죠. 이분이 이제 산림청장입니다. 이분이 보원 군수고 이분이 삼척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부 대신 삼척에 있는 여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으로 혼례를 올리는 행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보원에서 온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혼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품 소나무가 장가를 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나무예요. 여러분들은 앞서 아주 크게 웅장한 600년 묵은 소나무 봤죠, 그죠? 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근데 이제 산림학 하는 사람들은 장가지가 없고 쭉 고든 이런 목재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서 이 소나무가 제일 가는 혈통 보존용 소나무다라고 이제 여긴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합방을 합니까? 바람에 의해서 풍매죠.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저 정의품 소나무 화분, 송악가루라고 하죠. 5월달 되면 날리는 연두색 가루. 그걸 이제 미리 따다가 여기 덕목하는 나무를 오르는 인부 뒤춤에 가지고 가서 정의품 소나무의 화분을 맨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암꽃 위에다가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암꽃에다가 수꽃의 꽃가루를
발라주는 행위가 합방 행위죠. 씨가 열리게. 그걸 하기 위해서 덕목구가 이제 나무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축홀레라고 했고, 신부목 간택목이라고 하는 표지도 붙어가 있습니다. 소나무 첫날밤 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덕목하는 행위를.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 8년 전, 8, 9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이 나무는 경북 예천에 있는 석송령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입니다. 600년 된 소나무인데 아주 품이 넓어서 이 나무 밑에는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부자 소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집들은 땅은 이 소나무 거예요. 웃기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소화 2년도에, 그럼 1927년도죠. 83년 전에 있네요. 이 수목이라고 하는 노인이 석송령이라고 하는 소나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주겠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예천 군수는 소나무 석송령한테 네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토지세 납세를 해라 라고 영수증을 보내요. 이 소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지 살던 데에서 걸어나와서 뚜벅뚜벅 예천군에 가서 세금을 내고 와야 돼요. 소나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개를 모아서 석송개라고 해서 그 토양, 그 토지, 집 이런 것에 놓는 임대료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마을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아마 세계에서 아주 진귀한 예일 거예요. 지금 내가 뭐뭐 이야기를 했죠? 나무한테 마치 사람처럼 뭘 주었다? 뱃살을 주었다. 장관급 정이품 소나무. 소나무한테 뭘 줬다?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재산세까지 내고 있다. 그죠? 이런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건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사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절입니다. 거기에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처진 소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처진 소나무는 그 아래쪽에서 보면 이처럼 아주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비가 돌아온다는 음력 3월 삼진날이 되면 이 소나무한테는 막걸리 12말, 물 12말을 섞어서 매년 공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 왜 이런 일이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을까? 소나무는 우리한테 무엇일까? 이는 이제 생각, 왜 재산도 주고 배설도 주고 막걸리 공양도 하고 있는 것일까? 소나무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2003년도에 어디 신문에 매주 소나무에 대한 글을 연재를 했는데 제목이 소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신문 전체 지면을 이호신 하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을 쓰고 그걸 하면서 이제 전국의 소나무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안면도 소나무 숲을 가다가 서산 홍성에서 서산 간척지를 나가는 길에 이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죠. 아주 멋진 소나무를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서
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 봤어요. 이제 재물이 놓여 있었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알사탕, 초콜릿,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주 한 병이 있어요. 재물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은 나무하고의 관계, 소나무하고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아주 정보혁명의 사회에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아는 사람? 산사춘이에요. 이건 각가지 재물의 형식은 다를망정 나무한테 뭔가 바치고 있는 소나무한테 뭔가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소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이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뭡니까? 부가 한 마리. 그죠? 재단이죠, 그죠? 큰 소나무고. 그것뿐만 아니고 소나무는 우리 이웃을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우리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동신목으로, 이렇게 이제 촌농 보이죠, 그죠? 소지 종이 걸어둔 거 보이죠, 그죠? 검출 친 거 보이죠? 어떤 이는 미신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전통문화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간섭, 또는 우리 토속 신앙,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디 우유통에다가 초를 넣어서 밤새 불을 밝힌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나무 씨 열 알씩 드릴 거예요. 이미 예고했듯이.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가 소나타 한 대 값이다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한테 열 알을, 열 그루 소나무를 잘 키우면 2억 몇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그렇죠? 소나타 한 대 값 2천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런데 좀 오래 키워야 돼요. 200년 내지 300년을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볼지 몰라요. 요즘 소나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궁궐 전통 건축물은 소나무로 가지고 짓는데 정작 굵은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욱 소나무 한 그루가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기사에 실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나무 한 그루가 고급 전원차 한 대 값이다 해서 춘향목으로 수령이 330년이나 되고 높이가 20m, 지름이 116cm, 이런 경우에는 2,3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난 오늘 이른바 금강송이라고 불리는 춘향목 종자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열 알씩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열 알을 오늘 기념을 해서 한번 키워서 집에서 잘 키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고향에 또는 학교에 열 그루를 심어 놓으면 앞으로 100년 뒤에 또는 200년 뒤에 우리가 낼 일도 모르면서 100년, 200년 뒤를 도모한다는 게 좀 우습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 장관 세월이 필요한 일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학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굽은 나무만 봤는데 아주 울창하게 곱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 이들 소나무를 가지고 뭘 만든다라고 했죠? 궁궐을 복원하고 있다. 현재 경복궁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올 가을에 이제 끝납니다만 20년에 걸쳐서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 쓰이는 나무는 모두 어떤 나무? 소나무다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분이 신흥수, 도편수입니다. 인간문화재죠. 경복궁, 강화문, 또 숭례문, 복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목수입니다. 어떤 목수라고 하죠? 그래서 도편수라고 하죠. 산에서 있는 나무를 베와서 이제 치목을 하고 조제를 해서 이제 직접 궁궐 만드는데 써죠. 요 근래 이제 복원된 건청궁 건역입니다. 경복궁 안에 고종 임금, 명성 항우가 살던 건역이 이 건역입니다. 이것 새롭게 요 근래 복원이 되었죠. 난 그 광화문 복원 상향식을 할 적에 초대를 해주어서 갔습니다. 여기 장관도 있고 문화재청장도 있고 이분이 이제 그 광화문 복원 책임을 맡고 있는 신흥수 도편수시죠. 그래서 상향문을 이제 써서 이 안에 상향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향문을 올리는 의식에 한번 와 달라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이 상향문은 계명대학교 석좌 교수를 하신 김양동 교수가 썼습니다. 한글로도 썼어요. 한자도 이었지만은 강화문 복원 상향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향문 들어가 있는 상자를 저 맨 위에 이제 들보에 올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소나무. 이제 여러분들 소나무라고 이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그 상향물을 넣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거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올 10월경이면 강화문은 준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화문 준공이 끝나면 20년에 걸쳐서 경복궁 복원의 1차 사업은 끝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뭘 가지고 복원했다? 소나무로 가지고 복원했다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불타기 전의 이른바 남대문으로 알려져 있는 숭례문이죠. 그죠? 숭례문인데 이제 불을 이사한 사람이 불을 내서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복원 사업에 쓸 소나무들을 이제 아까 정이품 소나무 결혼시켰다 하는 삼척에 있는 중경묘에서 끊어왔어요. 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길이가 한 20m에서 30m 되는데 폭은 1m 정도 돼요. 근데 나이를 세어보니까 10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나무를 잘 키우면 100년 동안 키우면 이처럼 멋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소나무다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 숲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가꾸고 생산하게끔 MOU를 맺고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숭례문 복원 이제 공사의 이 장면 그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사진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신흥수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그럼 이제 전통 소나무 숲의 생태는 뭔가 우리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소나무 숲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옛조상들의 농경문화를 형성하고자 소나무 숲이 만들어졌다. 우리 본래 숲의 모습은 한엽수 숲입니다. 참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는 잎이 넓은 한엽수들이었는데
농경 문화를 하면서 그 숲의 구조가 소나무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이 숲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농사짓는 농경문화였다. 왜인가 하니까 우리 식량 증산하기 위해서 경작지를 늘려야 됐죠. 그죠? 연료도 채취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지력, 땅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엽, 한엽, 수림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나빠진 땅 조건에서는 한엽수는 살 수 없고 어떤 숲만, 소나무 숲만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들 주변에 볼 수 있는 숲은 전통 숲으로서 소나무 숲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숲의 원래 모습은 이런 숲 비슷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광릉에 있는 소리봉, 국립수목원이 있는 장소가 세조 임금의 능이 광릉이죠. 500년 동안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였어요. 그래서 숲의 형태가 500년 동안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가 주변의 숲들은 끊임없이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지력이 나빠져서 다른 나무, 이런 나무들은 못 살고 어떤 나무만 살게 되었다. 소나무 숲만 살게 되었다. 그게 이제 생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한엽수 숲이 소나무 숲으로 바뀌게 됐는가? 이게 이제 전통 숲의 생태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농경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가 지속되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먹어야 사니까 뭘 더 만들어야 됐어요? 논밭을 더 만들어야 됐죠, 그죠? 경작지를 더 만들어야 됐다. 경작지를 더 만드는데 매년 농사를 지으면 비료를 주지 않으면 땅 힘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좋은 작황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땅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뭘 줍니까? 화학 비료를 주죠. 석유에서 유래된 화학 비료를.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비료를 대신했습니까? 이른바 퇴비죠. 제일 좋은 게 가축들, 인간의 똥오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궁이 불태고 난 뒤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재, 그죠? 세 번째로 이제 이른바 퇴비라고 해서 산에 있는 넓은 잎 나무들의 가지, 이 풀, 이런 것들을 똥오줌하고 섞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죠. 그걸 퇴비죠, 그죠? 그걸 이제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숲속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나 생엽이나 바닷가에 낙지가 아니고 떨어진 가지, 낙지나 이런 걸 끌고 모으고 재를 끌고 모으고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를 끌어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지력을 유지하게 했다. 이 일을 계속 인가 주변에 하다 보니까 집 주변에 있는 한엽수 숲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유기물질을 끌어내니까 땅의 힘이 저하가 되어서요. 지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땅의 힘이 좋지 않은 데서는 소나무는 살아갈 한엽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쁜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무, 어떤 나무? 소나무.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특히 인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나무 숲, 우리가 오늘날 마을 주변에, 절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주변의 소나무 숲들은 모두 농경 문화 덕분에 형성된 전통 숲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왜? 한엽수는 땅의 힘이 나쁜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땅 힘이 좋지 못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 소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산에 가서 꼬리라든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벤다든지 한엽수를 베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력이 점차점차 좋아져서 어떤 나무가 살기 시작했습니까? 한엽수들이 살기 시작을 했다. 한엽수들이 살면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나무 숲 위에 올라서 버리면 소나무는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 밑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숲이 점차 사라져가는 거다. 그게 전통 숲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소나무 숲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화석연료 대신에 임산연료 대신에 산에서 나무, 거름 하던 이런 것 대신에 뭘 쓴다? 화석연료와 화석비료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간섭이 줄어드니까 무엇이 좋아졌다? 땅의 힘이 좋아졌다. 그래서 무엇이 살기 시작했다? 다시 한엽수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다. 소나무하고 경쟁해서 한엽수들이 더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버렸다. 그 아래 자라는 소나무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소나무 숲의 면적이 점차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완전히 소나무 숲인데 이 아래쪽에는 보니까 울긋불긋 단풍이 보이죠, 그죠? 이제 차츰차츰 한엽수 숲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모습이고 또 여기도 보면 완전히 소나무 숲인데 여기 보니까 듬뿍듬뿍 구멍이 생기고 잎이 푸른 게 아닌 것들이 보이죠? 한엽수들이 이제 겨울에 잎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저는 숲의 형상이 되고 있다. 숲이 차츰차츰 변하고 있다. 전통 숲의 모습이 차츰차츰 변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병해충이 많이 달라들기 때문에 소나무가 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심자라고 해서 수종갱신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폭발이 때문에 소나무 숲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선충병 들어봤죠, 그죠?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 붉은 모습들이 소나무가 병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제를 해서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소나무 숲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기후가 변하다 보고 또 생태가 변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전혀 다른 옛날에는 솔수염 하늘소만 병을 일으켰는데 북방수염 하늘소까지도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으로서 잣나무한테까지도 병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게 요 몇 년 전에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이제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 병해충으로 또는 산업화에 의해서 지력이 좋아져서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전통 숲을 생태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소나무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소나무하고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노는 방법 몇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슬라이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영주 부석사, 영주 소수수원 솔밭에서 영주 예다의 어머니들이 개최해 준 다해를 여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는 현장 솔밭에서 희호도 하고 또 스케치도 하고 또 신앙송도 하고 또 이 앞에 분은 예술은 회원이신
박희진 시인이십니다. 소나무에 대한 시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죠. 여기 이 슬라이드의 주인공은 서울대 체육과 이혜주 교수입니다. 역시 인간문화재로 무용가이시죠. 솔바람, 춤을 참가자들한테 솔숲에서 배우게 하게 하고 있어요. 소나무 숲에서 연주회를 한다든지 또는 춤사위를 선물을 한다든지 저런 걸로 하면서 소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자.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또는 솔숲을 찾아가서 그 숲에 얽힌 이야기, 문화 또는 다양한 역사, 전설 뭐 이런 걸 같이 공유하자 하는 것도 소나무하고 노는 한 모습이겠죠. 고고미술학과 고려대학교 변영섭 교수입니다. 역시 이 소나무와 관련된 한국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주목을 받아서 기사화되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나무를 더 많이 심게도 만들고 또 소나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나무의 중요성을 야 궁궐도 만들고 전통문화경관으로서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널리 알리는 일들이 이 우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국회에다가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라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서명운동 또는 그 소나무를 나라나무로 지정하자, 국목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입법 발의를 청원하기도 하고 야 소나무가 이처럼 좋은 나무다, 우리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나무다, 전통숲의 이 생태적 과정에 따라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키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소식지, 이름이 솔바람 통신입니다. 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을 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시인이신 그 박희진 예술원 회원이신 박선생님의 시 이 두 권은 이제 제가 쓴 책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해남사에서 놓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소나무에 대한 책자 아마 여러분들 도서관에도 이 책은 수장이 되어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도 대부분 이들 책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일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들, 소나무 좋아하는 화가들이 모여서 소나무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여기 소나무 그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는 기금을 가지고 소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의 거의 끝마무리에 돌아왔어요. 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입니다. 어떤 나무가 보입니까? 예? 다른 나무는 왜 없고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 하필이면 소나무만 있을까? 거의 오늘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100대 상징적 아이콘으로 소나무가 지정이 된 사례처럼 여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죠. 그죠? 그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오직 자라고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 소나무만 자라고 있다. 그 소나무가 도대체 뭐냐? 한국을 한국답게 해주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정체성의 심볼 아니냐? 다시 말하면 소나무 숲은 우리 전통숲으로서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정체성을 간직한 자연유산이다. 또는 생명유산이다. 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좀 엉뚱한 짓을 해서 강화문에서 저 숭례문까지 큰 길, 세종로라고 하죠. 그 양옆에 건물들마다 도대체 어떤 나무를 심어놨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대부분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소나무가 뭔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고려대학교 새롭게 조경한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드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죠? 아파트 주변도 소나무가 장식을 하고 있고, 그죠? 오피스 빌딩 주변도 소나무가 있고, 불타기 전 숭례문 주변도 공원에 소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산에, 저는 일산에 사는데 호수공원에도 소나무가 어느 틈에 자리 잡고 있더라. 소나무는 지난 한 50년 동안에 우리 산림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50년 사이에 오늘날은 2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50년 사이에 한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점차 사라지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의 정서를 자극해서 땅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소나무가 뭔가? 우리는 오늘 전통숲의 생태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소나무는 물질적으로 아주 다양한 효용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정신적, 상징적 덕성으로 성화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명과 장생, 절조와 기계, 탈속과 풍육, 생계와 길지 등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사상으로 이제 형상화되었다. 오늘날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통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숲은.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잘 지키고 가꾸는 일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길이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소나무는 어떤 생명체인가? 지구상에는 소나무 종류가 약 110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가지가 자라고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 곰솔, 해송이라고 하죠. 누운 잣나무, 섬 잣나무, 이 모두 소나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자를 뿌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잎이 놓을 겁니다. 이는 잎을 어린 잎이다라고 해서 어릴 유자라고 해서 유엽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이엽성이죠. 그런데 어린 잎은 이파리가 하나밖에 안 놓습니다. 자엽이로서 자엽. 자엽은 아까 몇 개에서 몇 개까지 놓는다라고 했죠? 8개에서 13개 웅크리고 있는 이게 자엽입니다. 이 개수가 우리 흔히 떡잎이라고 배웠죠, 그죠? 모든 한엽수는 떡잎이 몇 개? 2개 쌍떡잎인데 침엽수의 경우에는 나자 식물이기 때문에 8개에서 13개 떡잎이 놓는다 하는 것도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종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고 두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이 아래쪽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색화되었죠. 저 말은 목질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풀하고 달라서 1차 생장을 하다가 부피 생장을 하죠, 그죠? 2차 생장을 하면서 2차 생장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먼저 난 이 큰 잎들을 무슨 잎? 자엽, 떡잎이라고 했죠. 그 위에 하나씩 난 잎, 무슨 잎? 유엽, 어린잎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그것 여러분들 알면 소나무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소나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맨 위에 한 속에 이파리가 두 개씩 놓는 이엽송의 모습을 이제 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다가 소나무 씨 10개를 뿌릴까? 가장 편한 방법은 일회용 컵에 흙을 채워서 심으면 되지만은 여러분들 물을 잘 안 주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좀 큰 데다가 해야 잘 살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관령에 있는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 숲입니다. 이 숲은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약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2,300만 원짜리 나무 기사 읽어봤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는 나무의 종자는 이 대관령 강송의 종자입니다. 230년, 300년 정도 키우면 지금 시세로 얼마?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나무가 된다. 여러분들 230년까지는 못 사시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한번 키워봐라. 긴 장관 시간을 두고, 그는 호흡이 긴 일을 대학생일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 그 드렸던 핸드아웃 쪽지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주변에 어떻게 옮겨 심으라 하는 이야기도 했죠, 그죠? 소나무는 추위에 강합니다. 겨울에 바깥쪽에 놔줘도 죽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소나무는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무다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점차 활엽수들한테 쫓겨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 환경이 안 좋은 습기가 없는 능선 부위에만 소나무가 있고 습한 지역은 이미 활엽수들이 차지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 또 이건 물가에서도 소나무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진 바위 벼랑 같은 데서도 소나무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가 소나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바닷가 옆에도 소나무 자라죠, 그죠? 그래서 파종 일회용 컵, 커피컵 또는 일회용 컵에 열알 뿌리고 나면 저는 모습으로 날 거다. 근데 저건 뭐라고 했죠? 물을 주는 걸 잊기 쉬워서 잘못하면 말라서 한 그루 2,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재산을 죽일 수 있으니까 좀 큰 데다가 미리 심으라 하는 이야기 했죠. 그죠? 오늘 전통 숲의 생태를 소나무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